이사벳쌤은 진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. 왜냐면 진짜 제 딸이 이사벳쌤의 개인 방송 보고서 네. 메이크업의 꿈을 키웠어요. 정말? 아 정말요? 네. 진짜 저 때문이에요? 네. 제가 아직 모자란데 수빈 씨를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할게요. 제 딸도 정말 자기 지금 헤어, 메이크업 일을 좋아하는 네. 게 느꼈던 부분이 자기 얼굴에 계속 이렇게 지웠다가 했다가 메이크업을 많이 연습을 많이 하는군요. 네. 메이크업은 많이 해야 그만큼 늘거든요.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 나중에 진짜 빨리 늘고 더 아는 것도 많아지고 네. 이렇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지금 이야기의 대부분이 수빈이의 그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네. 학부모 입장이네. 학부모 입장. 이제 재우 씨는 옆에서 이렇게 분열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? 아 일단 너무 부럽죠. 왜냐면 수빈이가 이제 20살이 됐거든요. 그래서 승현이랑 이제 밤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소주 한 잔도 먹는다고 하더라고. 어머나. 나도 빨리 그렇게 되려면 아직 20년이 더 기다려야 되니까. 아 진짜. 네. 정말 친구처럼 좋은 친구처럼 그러니까.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얼마나 소주를 같이 마시는 사이와. 아 진짜 또 김승현 씨가 워낙 또 동안이라서. 둘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 누가 그렇죠. 네. 딸이라고 이제 생각을 보기 힘들죠. 친한 오빠 정도? 네. 딸이 좀 고마웠던 부분이 네. 방송에 나오는 모습들을 좀 모니터를 많이 해줘요. 아 모니터도 해주세요, 네. 따님이? 뭐 화장이 두꺼웠다, 뭐 메이크업이 어머나. 좀 뜬 것 같다, 뭐 네.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해주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딸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. 그니까요.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결혼을 발표하고서 네.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수빈이가 딸애가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. 네. 만약에 딸이 허락을 안 해줬으면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. 그리고 많이 어른스러워지고 아빠를 많이 응원해줘서 그때 좀 감동이었죠. 진짜 애틋한 사이네요. 네.